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새우 요리 아주 간단하면서 멋지고 이쁜 요리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정말 새우 요리는 모두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새우 요리는 거의 다 볶고, 지지고, 뭐 요즘은 특히나 더 강한 향신료를 많이 넣잖아요. 오늘 저는 반대로 새우 자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순수한 조리법을 선택했습니다. 냉동새우 갖고 있는 그 새우의 잡내는 다 없애고요. 레몬향과 아주 자연스러운 맛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거예요. 이태리식의 건강한 요리로 탄생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만드는 게 빵 없는 브루스케타, 빵 없는 까나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핑거푸드처럼 간단 요리, 그 다음에 집들이나 파티에 할 수 있는 요리, 집에서 혼자 와인 드실 때 우아하게 드십시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거기다가 빵 대신에요, 벨기에산 엔다이비를 준비했어요. 뭐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꽃상추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재료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빵 대신 아주 건강한 아삭한 식감을 드릴 겁니다. 자, 기다리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재료는 세 개 파트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메인인데요. 새우가 칵테일 새우입니다. 약 30마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동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엔다이브라고 부르는 벨기에산 꽃상추입니다. 하나 뜯어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다가 먹을 거 넣고 한 손으로 집어서 핑거푸드로 먹는 거죠. 이렇게요. 얘가 치커리과예요. 약간 쌉쌀하면서도 달콤함이 있고 아주 아삭아삭합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소리 들리시죠? 정말 아삭아삭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오늘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얘요, 여기저기서 많이 파는데 저는 신세계에서 샀어요. 마켓컬리도 팔고 이마트도 팔고 다 파는데 요거 두 개가 6천 몇백 원 했고 자색은 조금 비싸더라고요. 요건 두 개 하니까 한 9천 원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손님을 치르신다면 비싼 것도 아니죠. 자, 요 파트는 새우의 잡내를 없애는 파트입니다. 레몬 한 개 필요하고요, 통후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월계수잎 한 장이면 됩니다. 자, 이 파트는요, 소스 파트입니다. 토마토 한 개 필요하고요. 레몬은 반 개 정도 됩니다. 블랙 올리브 10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쪽파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 준비했습니다. 치즈는 하드 치즈 관계면 다 되고요. 하드 치즈가 없으시면 이런 가루로 된 파마산 치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후추하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꿀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이게 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요, 물을 끓이는 겁니다. 새우의 잡내를 없애주기 위한 물입니다. 우선 레몬 반 개를 잘라주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여기다가 레몬을 짜주고요, 이 레몬을 통째로 넣어줍니다. 이 레몬 껍질은 베이킹소다로 닦았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통후추를요, 이만큼 넣어줍니다. 통후추가 없으시면 그냥 후춧가루 넣으세요. 그 다음에 월계수잎 한 장 넣어줍니다. 이제 이 물을 끓이겠습니다. 센 불로 끓이시면 됩니다. 물이 끓는 사이에요, 저희는 간단하게 소스 만들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보십시오. 일단 토마토는요, 먼저 칼집만 살짝 주고요, 감자가루는 칼로 껍질을 까는데, 여러분들 보통 뭐 십자 하셔서 물에다 넣으셔 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감자가루는 칼로 깎겠습니다. 껍질 이쁘죠? 그리고 토마토는요, 잘게 사각으로 자를게요. 왜냐면 이따가 올려서 먹을 거니까요. 저는 심 그냥 이렇게 잘라서 없앱니다. 자, 보여드리게 이렇게 잘라서 없애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소스이면서 새우하고 똑같이 먹는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정도 한번 더 잘라주시고, 잘라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정도요. 요 소스 그릇에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블랙 올리브 10개요, 얇게 썰어 주겠습니다. 블랙 올리브는요,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블랙 올리브도 여기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쪽파도요, 오늘 제가 왜 여기다가 마늘 하나 안 넣었냐면, 마늘 하나 넣으면 좋거든요. 근데 쪽파가 많기 때문에 마늘 안 넣었습니다. 요 정도 할까요? 하나 빼고 쪽파를요, 아주 잘게 다져주세요. 자, 이럴 때는 밑둥을 잘라 주시고 반을 잘라 주시고 또 겹치세요. 이렇게 또 반을 잘라서 또 겹치세요. 뭐 맞나? 이렇게 해서요, 잘게 썰어주세요.
쪽파도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소스에 레몬즙을 짜서 넣어주시고요.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요. 레몬 제스트를 넣어주겠습니다. 레몬 제스트 아시죠? 레몬의 껍질을 넣어주는 건데 신맛은 없고요. 레몬의 그 쌉싸름함과 레몬 그 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돌려가면서요. 요만큼 돌리면 요만큼 없어져요. 요만큼 돌리면 요만큼 없어지고 레몬의 향을 여기다 추가시켜주는 겁니다. 토마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를요 요렇게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소금 한 꼬집 하고요.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네요. 한 두 꼬집 넣어주시고 후추 좀 넣어주시고요. 자, 올리브 한 큰술 반 넣었고요. 꿀은요 한 작은술 넣겠습니다. 자, 요만큼만요. 자, 빼주고요. 자, 이제 섞어주겠습니다. 아까 썼던 작은 술로 살짝 먹어볼까요? 따봉입니다, 따봉. 진짜. 여기다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를요, 충분히 넣어주세요. 치즈가 감칠맛을 주면서 농도를 내줄 거예요. 소스 너무 맛있게 생겼어. 진짜. 자, 소스가 다 됐고요. 이제 새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쪽 볼까요? 레몬하고 월계수잎하고 후추하고 해서 완전히 향신료가 전체 맛을 잡았어요. 여기다 새우를 넣으면 너무 익히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을 끄고요. 불을 끈 상태에서 여기다 새우를 넣고 5분만 자연 상태로 익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새우 갖고 있는 잡내를 없애주는 거예요. 여기 맨 처음부터 소금 넣었어요. 안 넣었네요. 자, 여기다 소금 좀 넣어주겠습니다. 소금 많이 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짜지지 않습니다. 5분간의 시간을 맞춰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속에서 익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요 엔다이브를 정리할까요? 이렇게 밑둥을 잘라주시고요. 한번 펼쳐놔 볼까요? 이렇게 완전 연꽃 같죠? 연꽃 같아요. 제가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 멋있는 건 멋있는 거고 이쁜 건 이쁜 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쁘죠? 이 정도면요 이거 지금 두 개 합해가지고 이거하고 이만큼하고 요만큼에 지금 한 7,000원? 이 정도면 할만하죠. 손님 접대하고 저 비싼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요 여기 5분이 되면 얼음물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음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얼음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자, 새우를 여기다 버리고요. 새우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바로 얼음물에 넣습니다. 새우를 여기다 얼음물에 넣어줍니다. 여기다가요 레몬즙을 또 짜주고 레몬을 넣어서요 10분만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새우에 있는 더운 기운과 새우의 잡내가 레몬향으로 바뀌는 이 상황들을 10분만 기다려보죠. 자, 이렇게 10분만 놔두고요. 다시 찾아뵐게요. 기다려주세요. 이제 10분 되었습니다. 새우를 얼음물에서 꺼내서요. 수분기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키친타월을 깔고요. 새우를 놔주죠. 새우는 충분히 익었고요. 새우에 있는 잡내와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한번 더 눌러줄까요? 이렇게 살살. 자, 이렇게 놔두고서 수분기 없애겠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제가 농도를 만들겠다고 치즈를 넣었는데도 국물이 많죠. 사실은 아까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토마토 있잖아요. 이런 브루스케타나 이런 거 하실 때 하시는 게 있어요. 토마토 앞에를요 이렇게 깊게 자르세요. 자르시고요 얘를 국물을 짜내세요. 브루스케타나 이 알맹이만 필요할 땐 이게 훨씬 편하십니다. 어떠세요? 좋죠? 이렇게 하시고 작업하시면 훨씬 편하십니다. 오늘은요 국물 거의 넣지 마시고 건더기만 올리도록 하죠. 맛은 이게 훨씬 있어요. 아시겠죠? 새우를 이렇게 올리고요 새우를 하나씩 올려주겠습니다.
제가 맛없으면 안 하고요. 안 이쁘면 안 합니다. 가운데가 비었으니까 모양 좀 내죠. 약간 어린 잎 채소 요 가운데 놓겠습니다. 어떠세요? 대박이죠. 여기서 국물 흐르면 그 국물 흐르는 건 이 야채와 같이 섞어서 먹으면 돼요. 자, 오늘은 손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번데기만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놔주시고요. 이 말을 안 듣네요. 꼭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거 놓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죠, 저보다. 저는 이렇게 손으로 놓는 거 참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요 샐러드 위에요 살짝 국물 요거 몇 가지 올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대박 마음에 듭니다. 진짜로요. 매번 준비는 하지만 마지막 완성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나와봐야 하니까. 맛은 다 확인했고요. 기가 막히고요. 자, 앉아서 먹겠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한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삭아삭하고요. 달짝지근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특별한 그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식감도 그렇고. 새우가 저도 이 느낌 몰랐었는데 이 느낌 표현 방법 몰랐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새우 초밥 있잖아요. 새우 초밥에 있는 생선 느낌이네요. 너무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면 진짜 고급이죠.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입니다. 새우가 아주 탱탱하고요. 그다음 아주 프레쉬하고 거기다가 토마토와 치즈와 올리브가 올리브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감칠맛과 아 그리고 거기에 쪽파가 들어가서 깊이를 확 잡아줬어요. 얘네들의 그 감칠맛을요 확 밑둥을 확 잡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맛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삭아삭한 이 엔다이브가 전체적인 샐러리의 그 느낌 스시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최고 최고. 이거 다이어트 드시죠? 그 다음에 손님 접대 가능하시죠? 여러분은 와인 드실 때, 안주 하실 때 너무 좋죠? 이거 만들기 쉽죠? 엔다이브 없으시면, 저 같으면, 배추 속으로 할 것 같아요. 알배추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다음엔요, 더 맛있는 거, 더 기분 좋은 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요리는 사랑입니다. 준TV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